쫙 그냥 아래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먼저 잡아서 쫙. 안녕하세요. 장기린의 배드민턴 장기린입니다. 오늘은 또 여기서 뭘 할 건지. 오늘은 레슨 컨텐츠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 도우미 한 분을 제가 모셨어요. 일단 만나뵈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린의 초, 중, 고 후배 이지혜입니다. 네. 오, 1년 후배여서 계속 같이 이제 성장한 후배죠, 후배. 후배로서 지켜봤던 장기린은 어떤 점이었어요?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몇 가지만 말하면 좀 칭찬이죠? 나쁜 걸 얘기하자면은 그럼 오늘은 또 어떤 그 레슨을 할 건가요? 헤어핀을 먼저 할 거예요. 일단 헤어핀 같은 경우는 왼발 출발할 때 팔을 좀 펴주는 게 좋아요. 출발할 때 가고 엇박자 절대 안 돼. 가서 맞추려고 하다 보면 동작이 커지니까 어긋나겠죠, 약간. 공의 위치를 같이 갖다 대면서 오른발이 같이 다는데 라켓면을 치는 사람들 있어요, 넘기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목을 때리는 거야. 그 때리면 안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공을 최대한 내 라켓에 멈춰라 해요. 그때 손가락에 힘은 많이 주지 않고요. 새끼손가락이랑 네 번째 손가락에만 잡아서 멈춰줄 거예요. 최대한 네트 쪽으로 이제 가깝게 걸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깝게 나가기 전에 라켓 위치랑 공 셔틀 위치를 먼저 파악해주는 게 중요해요. 시작할 때 보고, 그러니까 공의 위치랑 라켓 위치를 그대로 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각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거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칠 때 위치에 따라서 항상 그 포지션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포지션대로 내가 각을 더 줘야 돼요. 처음 본 위치는 여기였어요. 1번이었어요. 공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있죠. 2번 포지션이다 생각이 들면 그냥 처음서부터 2번 포지션으로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다시 보고 그대로. 그래서 이제 기본기 헤어핀이고, 복식에서 응용을 해서 쓰는 헤어핀은 세워서 들어가요. 내가 공이 좀 더 떴을 때는 이렇게 밀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걔가 겁을 줄 수가 있지. 상대 겁. 그러니까 내가 때릴지 놀지 모르는 거야. 백쪽을 보여드리면, 백쪽 헤어핀은 그립 자체가 엄지를 받쳐야 되는 그립이거든요. 여기 똑같은 게 왼발 오른발 하면서 멈출 거예요. 앞쪽으로 미는 것보다는 코를 옆쪽으로 끝을 주는 게 살짝 좋아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오히려 여기서 치는 것보다는 여기가 더 많을 거예요. 여기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넘기려고 힘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실수가 오히려 많고 공이 네트에서 점점 멀어진다 해요. 네트 사이에서 최대한 많이 안 넘기고 하려고 하면은 이 힘 조절이 되게 예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준 다음에 조금씩 주는 걸로 연습 방법을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멈추는 거예요. 그냥 스톱. 멈춰야 돼. 자, 하나. 조금의 힘으로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야 아마. 여기 있는 공을 대각선으로 이제 보내는 공을 크로스라고 해요. 처음서부터 라켓을 이쪽으로 나와주는 거예요. 공이 여기 있을 때. 그러면 내 코트에서 내 면적을 더 쓰고 상대방 코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와. 더. 더. 여기 그냥 걸려도 돼요. 내 공간을 먼저 더 활용을 해야 더 좋은 스킬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내 면적을 안 썼어. 그럼 공이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을 이렇게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내 코트로 보내는 거예요. 내 코트. 그냥 이렇게. 그냥. 옆으로만. 라켓을 먼저
먼저 들어주고 가는 게 중요해. 공을 내가 위에서 잡았을 때는 내가 낙엣면이 서 있어요. 아래에 있는 걸 받을 때는 서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려서 있다가 옆으로 돌려주는데, 근데 그때 손목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려줘야 돼. 올려주면서 내가 이쪽으로 봐주는 거예요. 거기서 먼저 올려줘야 돼. 옆으로. 그렇지. 크로스를 하고 싶다. 1번이 오는 공이 위치. 내가 준비하는 위치. 준비하는 위치에서 일자를 만들어서 때려준다. 1, 2, 1. 그 헤드의 위치를 내가 계속 살려주는 게 중요해요. 얘가 죽어버리면 죽는 거야. 헤어핀을 하러 들어오는데 이런 기교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막 요런 거 막 이렇게 겉멋 이런 거 쓰면 안 돼. 많이 움직이면서 하는 것보다는 몸을 잡고 오른발만 왔다 갔다 들어오고. 내가 자신 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왼발, 오른발 그러면서 실전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듯이 여기서 돌린 거야. 그래서 아래에서 돌린 거예요. 가게끔 보내줘야 돼요, 여기서. 헤어핀에 대해서 레슨을 드렸는데요. 어땠나요? 나도 지도할 때 이렇게 다 써먹어야 했다. 오늘 레슨은 헤어핀, 크로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 아, 어떻게?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하고 싶어. 이 느낌? 대단한 거 하고 싶다고? 역양을 해야 돼. 아. 역양을 내가 해보고 싶어. 다들 듣기 싫어한다고. 내가 장기린의 배드민턴 매치 내가 구독과 좋아요 너가 해. 똑같이 이렇게 해줄게. 알았어. 장기린의 배드민턴 구독과 좋아요.